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레미타르하차 하고 있죠? 오늘 할 작업은 지금 레미타르 새파레트하고 미니 굴삭기를 담 위로 올려줄 거예요. 오늘 요 그 전방 카메라에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화면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보이는데 현재 그 고프로로 찍고 있는 이 화면이 별로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모니터 화면을 녹화를 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거 지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 굴삭기가 왔죠? 저거 무게는 2톤 정도 될 것 같아요. 3톤은 안 될 것 같고 2톤 정도? 그러니까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거 보면은 2톤 미만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지금 바로 저 담 위로 올려줄 거예요. 담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들게 되면은 저는 그 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전방 카메라 요 모니터를 사용해 갖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굴삭기가 하차하고 있죠. 굴삭기를 지게빠리에 태워갖고 올려줄 거예요. 지금 고프로 화면을 살짝 왼쪽으로 옮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자,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죠. 저 위에가 평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저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담이 있고 담 뒤로 약간 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 굴삭기를 얹어주면은 굴삭기가 또 이제 흙을 채워갖고 평평하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이제 파레트를 나갖고선 레미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세 개가 다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작업하기 좋게 레미타를 앞쪽으로 옮겨놓죠. 뒤에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니터 화면이 굉장히 잘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실질적으로 전방 캠 설치해 놓으면은 좋긴 좋은데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그 선이 자꾸 씹혀갖고 계속 씹히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끊어갖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로라랑 도르레를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용해 갖고 조금 더 보강을 할 겁니다. 현재 보면은 그 호스 감기는 데 보면은 선이 전화선처럼 용수철선으로 돼 있죠. 그 부분까지는 저걸로 해 갖고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더 보강을 할 거예요. 저 중간에 로라를 넣든지 해 갖고선 조금 더 안전하게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와이어가 잡아주는 그 통신선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해갖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바빠갖고선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작업하다 보면은 또 일이 들어오면은 중간에 뭐 대충 묶어놓고 일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날 잡아갖고 다시 작업을 하려고 자재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저는 일단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니까 대형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이 전방 캠을 그전부터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쪽에서 대형 지게차 하시는 분 오시면은 그 라인을 어떻게 하셨나 라인 정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걸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그분을 제가 자주 못 뵙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차를 봤을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는 제가 이제 구상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로라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이제 굴삭기를 태우고 요거 이제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저기 이제 굴삭기 차주분이 타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굴삭기만 떨어지는 거랑 사람이 타고선 떨어지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이게 정말 미세하게 움직여갖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여기 올려줘야 돼요. 레미탈 한 팔레트 넘어가는 거랑 저 굴삭기 넘어가는 거랑은 체감 온도가 틀리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게차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모니터로 보면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모니터만 또 믿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신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신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머리를 내놓고 봐야 돼요. 틀림없이 안전이 확보되면은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다 올라가갖고 다음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조금 더 올려갖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다음 위에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저 다음 위에다가 지게팔을 걸쳐놓고 그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하차할 거죠. 사실상 이 모니터 화면이 없으면은 좀 답답한 거죠.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이제 저분들의 지시에만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모니터를 보면은 그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한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덜 답답한 거죠. 눈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굴삭기가 내려가고 있죠.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다 내려갔고 이번에는 이제 레미탈을 위로 얹어주면 됩니다. 레미탈이 세 팔레트가 다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기둥 위에 펜스가 있어갖고 이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벼락 뒤쪽은 또 푹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 높이 맞추기도 쉽지 않고 어쨌거나 레미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재를 올려줄 공간이 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펜스가 있고 펜스 사이로다가 이걸 넣어주는데 두 팔레트밖에 못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럼 한 팔레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동영상에는 지금 요거 굴삭기 올려줬잖아요. 그날 오후에 다시 작업 끝나고 굴삭기 내리는 영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은 약 21분이라서 보통 이제 10분 미만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의 작업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가게 된 거죠. 굴삭기를 올려줬으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주는 영상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담벼락 뒤쪽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팔레트를 얹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평탄을 하고 거기다 팔레트를 깐 다음에 빈 팔레트 깐 다음에 그 위에 얹어 놓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예상은 그런데 제가 위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작업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평탄 작업이 거의 끝나가죠. 지금 영상을 좀 빨리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하죠. 지금 이제 이 영상하고 이 다음 영상 보면은 이제 지게차 실내에 뭔가 또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전방캠을 이용해서 굴삭기 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크게 화면이 많이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걸 좀 더 잘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굴삭기가 아니라도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제가 위의 상황을 모르는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저분들의 신호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리해서 한다면은 저 혼자서도 이거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신호해 주시는 분이 없어도 위에가 만약 바닥이 평평하다는 전제하에 저 혼자 작업해도 될것 같아요. 모니터만 보고 하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절대로 이 지게차 작업하면서 무리해서 해서는 안 되죠. 항상 1%의 위험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고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장 안전한 작업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그 버스를 타게 되면은 버스 앞좌석 쪽에 보면은 꼭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애기 천사가 기도하는 달력이나 그 그림이 있었어요. 포스터가요. 조그만 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제 저희처럼 장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여섯 글자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와. 어렸을 때는 맨날 보면은 저게 도대체 뭐야? 이제 맨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글씨로 보였었는데 지금 아주 절실히 와닿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 여섯 글자가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장비 운전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 건설 현장이나 뭐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중요하죠. 하차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수평 잡아놓은 게잘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개다 올렸는데 요거 하나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뒤쪽이 교회거든요. 교회 주차장에다가 하차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라 그랬어요. 그곳은 이제 남의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제가 여기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미리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곳에 양해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면은 갔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어쨌건 남의 사유지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자재를 미리미리 캐처해 줘야 되는데 그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그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는데 옆집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인부가 옆집을 조금 발벗대거나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거 갖고 이제 고소가 들어갔답니다. 이제 고소가 들어갔지만 뭐 별거 없는 거죠. 무혐의죠. 뭐 모르고 침범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정확한 경계가 없으면은. 그리고 뭐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지우지하다가 어떻게 잠깐 밟은 건데 그렇게 신고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신고 당하는 바람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심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사유지를 통과할 때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내가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차장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포로 작업을 하게 돼갖고 지금 한 분이 나오셨죠. 왜 갑자기 지게차가 자기네 마당으로, 사람만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교회 마당이거든요. 이 중장비가 물건을 들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당황하신 거죠. 우리 측의 실수입니다. 경비실에 사람이 없었으면은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해갖고 협조를 구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펜스를 제가 들고 있으면 여기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게차가 까딱까딱하면 펜스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기 힘들다 보니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이 주차장을 잠깐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작업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 기둥 같은 거 건드려 갖고 조금 기스라도 내게 되면은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 전진해야 되는데 기둥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죠. 남의 주차장 가서 차를 빼달라 그럴 수도 없고.
어쨌거나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려주는 영상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결제를 받고 있죠. 자, 이제 내려주는 영상입니다. 다음날 전화가 온다 그랬는데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날 오후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빌딩이지요. 그곳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나서 제가 왔죠. 저는 이제 작업할 때는 온갖 라이트는 다 켜주죠. 이 보조 작업등을 켜는 이유가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냥 라이트만 켜도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주차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차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 차량을 밝게 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제 내려오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잘 안 돌아가나요? 제가 이제 도와드려야죠. 팔레트 위에 얹어져 있는데 땅바닥 같으면 잘 돌아갈 텐데 팔레트 위에서는 팔레트가 눌리면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도와드리는데 왜냐면 빨리 해야지 저도 빨리 내리고 갈 거 아닙니까? 차 많이 다니죠? 라이트를 환하게 밝히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조작업등이 앞에 두 개, 뒤에 하나에 세 개가 달려져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더 달 때가 생겼습니다. 이 보조작업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간작업이나 이게 불이 있으니까 심적인 안정이 됩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면은 작업할 때 조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환하게 밝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들거든요. 자, 이제 높이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게발을 저 담장에 얹어 놓는데 그냥 지게발만 올라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저 굴삭기가 타게 되니까 저게 이제 블럭이라는 그런 건데 약해요. 굴삭기 무게까지 얹어지니까 위에 부분이 코너 부분이 깨지더라고요. 지게발을 바짝 대지 말고 1cm라도 띄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cm 띄어봤자 굴삭기 올라가면은 물론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조금 더 올려주는 식으로 해갖고 그 블럭에 힘이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공구리 친 옹벽이라면 단단했을 텐데 블럭이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의해서 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놓을 때 보면은 그 밑에 벽돌이나 블럭을 받쳐놓기도 하는데 그게 컨테이너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그게 깨져버리거든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금 그 지게차 발 위에서 2톤 정도 되는 무게가 눌러버리니까 저 블럭이 윗부분이 좀 깨지더라고요. 물론 못쓸 정도로 깨지진 않았습니다. 저분 작업하면서 거기 세면 살짝 발라주고 페인트 칠해줘야 되는 귀찮은 일거리가 생긴 거죠. 자, 이제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빠져나와서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 같으니까 이제 이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요금 계산해 주시는 분이 꼭 만 원 정도 뺄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작업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똑같습니다. 1시간을 하든 뭐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요금 자꾸 빼달라 그러지 마세요. 자, 무사히 하차가 끝났습니다. 저 굴삭기가 미니 굴삭기가 굉장히 유용한 장비 같아요. 저기에 만약에 없었으면 사람이 올라갔으면은 며칠 해야 될 작업이겠죠. 어쨌거나 안전하게 작업 끝났고 결제 잘 받았고 지금 지게발에 흙을 좀 털어야 되겠죠. 밖에 나가려면요.
오늘도 저기 굴삭기 사장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끝났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